네, 사랑하는 지구옥농협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32년 5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옥농협이 무한한 발전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구옥농협 사업 전반에 대하여 조합원님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제가 4년 동안 조합을 운영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만 지시하는 조합장이 아닌 농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협과 조합원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지국농협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당면 현안으로는 스마트 EBC 유통센터 50억이 확정되어 있으며 양파, 기계와 일괄 사업도 22억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업은 조합원님들께서 농협에 많은 이용을 해 주셔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 사업에 대해서는 마트 담당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인근 대형마트에 가서 가격 조사도 실시를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조합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격으로 조합원님들께 실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조합원님들께서 이용한 금액에 대하여 쿠폰 지급으로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무실 내적으로는 사무실 수익의 기반이 되는 예금, 대출 등에 주력을 하고 또한 농산물 판매 사업을 농협 제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행정기관과 유대를 강화하여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는 등 농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국농협은 70대 이상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령 조합원님들께는 편익과 복지 사업 지원에 주력을 하고 또 영농 규모가 큰 조합원님들께는 영농 규모별 소득 장벽별로 생산비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농, 영세농 조합원님들께는 농산물 순회 수집을 실시를 하여 판매 애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지국농협이 50년을 넘어 조합원과 함께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조합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깃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